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 막둥이입니다. 썸이 길었던 만큼 서로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공유했습니다. 과거 연애사까지 전부요. 전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궁금해 하길래 말해줬습니다. 그게 문제가 된 걸까요? 카페에 머리끈 두고 왔다. 뭐 사올까? 아니야, 모텔 가면 주잖아. 그냥 가자. 아니 내그 배터리도 없고 편의점 가긴 가야 된다. 멋있어. 아니야, 모텔 가면 폰 충전기 어차피 종류별로 다 있어. 뭐 모텔로 그렇게 많이 가봤나? 그걸 굳이 내한테 그렇게 티를 내야 돼? 진짜 좋아하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 거길 데려가니? 뭐 여기 사장님은 뭐네전 남친하고 다 알겠네. 네 전 남친도 뭐 데려오고 뭐 난리 났겠네 여기서. 왜 친이냐 이거? 이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지. 귀여운 수준이다 싶은데 더 대박인 게 있어요. 학교에서 아주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친과 같은 조모임을 하게 됐다고 하니 제가 한눈판 사이에 제 폰을 가져가서 조모임 단톡방에 나 막둥이 남친인데 남자들은 아무도 막둥이한테 말 걸지 마라. 뭐야? 성대모사야? 맞잖아. 똑같아? 코. 동무야 뭐야? 코 보내놓은 거예요. 참다 참다 못해서 야 적당히 좀 해 하고 화내버렸어요. 그냥 과거일 뿐인데 남친 왜 이러는 걸까요? 고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아 애매해. 연애를 할 때 솔직함은 너무나 필수 조건이긴 그치. 한데 과거사까지 그 솔직함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항상 클래식한 문제거리인 것 같아. 충전기는 솔직히 좀 TMI였던 것 같아.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? 뭐 그렇게까지 종류별로 다 있어. 뭐 이거는 약간 아 콘돔 아야 이게 제일 질겨. 뭐 약간 야 아니 그럼 그 봐 이거 봐 이런 거잖아. 402호에는 콘돔이 3개야. 나 뭐 그 비밀을 알지 이러면서 막. 아 근데 쿠폰 막 이러면서 막 오늘 7번째죠? 선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배려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내숭을 떨 필요는 없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아 뭔 말인지 알겠어. 조금 디테일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근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 사가자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. 내로남불이라 그러나? 너무 이게 심한 것 같아. 나랑은 가도 되는데 너 전에 갔던 건 안 돼.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. 불쾌함이지. 저는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단톡방. 그러니까 정말 막둥이를 개망신을 준 거거든. 그건 진짜 너무 선을 넘은 거 같아. 저는 사실 구중천 줄 알았어요. 뭔가 너무 너무 진짜 충격적이고 약간 공포스러운 어떤 멘트로 그 단톡방에다가 내가 친 거 거두지 마라.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여자친구 생활까지 어떤 피해를 주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충격적이었던. 그럼 만약에 네. 단톡방이 아니고 그 조모임 현장에 가가지고. 잠깐만. 내 여자친구한테 손 대지 마. 그거는 기현이 소설이에요. 과거의 연애사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다고 봐. 그거는 그치? 뭐 당연히. 뭐 물어볼 수도 있고. 근데 예전에 너 그랬었어? 이렇게 짜치게 물어보는 게 난 문제인 것 같거든. 없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나는 좀 그게 별로인 것 같아. 내 아는 지인도 그 친구의 친구랑 또 사귀게 된 거야. 잘 사귀다가 꼭 싸움이 일어나거나 감정적으로 뭔가 좀 비틀어진 일이 생기면 갑자기 그게 튀어나오더라고.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모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더라고. 맞아. 과거사가 진짜 혓바늘 같은 게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데 괜히 계속 물어는 보고 싶은 심리가 좀 있기는 하고. 예전에 여자친구 사귈 때 연하였어요. 딱 이 느낌인 거야. 엄청 물어봐. 막 한두 번 이렇게 툭툭이 아니라 너무 집요하게 계속 물어봐. 근데 그러다 내가 한번 얘기해줘? 했어. 그랬더니 얘기해달래. 다 얘기했어. 일일이 한 명 한 진짜로? 명. 진짜로? 그 이후로 진짜 난리가 나는 거야. 화장솜을 샀어. 이거 누가 쓰던 거냐. 이거 좋은 건데? 올리브영에서 추천해줬어. 이거 올리브영에서 추천해준 거야.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만약에 있어. 이거 누구 거냐? 그러는데 누가 봐도 네 거야? 하면서 막 대보고 그러면 내가 진짜 힘들었죠. 그 연애 진짜 힘들었어. 나는 솔직히 약간의 그 과거사에서 오는 질투심은 나한테는 연애에 되게 좀 긍정적인 MSG로 작용하는 게 있어. 20대 초반에는 그러질 못했던 게 유학생 커뮤니티 되게 작잖아. 그 둘이 유명한 커플이었어. 당시 남친의 전 여친이 나도 선망하던 이 사람이 나랑 사귀는 게 되게 좋은데 끊임없이 존재하는 거야. 이 언니가.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의 연애 히스토리 내가 탑이 아닌 것 같다라는 자격지심이 들어서 잘 압니다. 네,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. 그래서 활짝 핀 연애를 못 했었던 것 같아.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이 있었거든요. 제 여자친구가
그 형이랑 이렇게 좀 썸씽이 있었던 거예요. 되게 저는 좀 고통스럽다고. 뭐 여자친구가 내가 막 그 오빠랑 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. 어? 귀엽기까지 하시네요? 세훈이에서 갈아탄 거예요. 쉬워. 세훈이 없다고 벌써 갈아타? 아니 일단 목소리 톤이 멋있잖아. 사실은 신경 쓰이긴 해, 솔직히 얘기해서. 근데 이제 뭐 같이 놀았다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있었던 일은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형보다 더 잘해줘야겠다, 내가 더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, 이거를 좀 필사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까 우리가 약간 너무 TMI를 방출했다고는 하지만 막둥이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연이지 않아요? 맞아.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, 자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캐냈을 거야. 캐낼 스타일이야. 지금 막둥이가 22살이잖아요. 근데 솔직히 우리 22살로 돌아가 보면 그땐 무조건 이랬어. 나는 나 되게 질투 많고 막 어린 연애 초반의 특징인 것 같아요. 과거에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이런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야 그때 기억나냐? 네 그때 질투해가지고 그랬잖아 막 하면서 막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. 과거 연애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었을 때 아 얘가 이래이래해서 헤어졌었구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구나, 연애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난 보거든. 그렇지. 물론 그치. 모르는 게 좋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질투의 감정에 막 이렇게 분출을 하는 이 막둥이 남친이라면은 헤어지는 것도 맞아. 방법이 되지 않을까. 관계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막둥이 잘못한 게 아닌데 취조하는 남자친구는 뭔가 권력을 잡게 되고 막둥이는 뭔가 그건 아닌데 자꾸 잘못한 입장에 대해서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질 수가 있다니까. 모텔 이야기 이런 거 우리가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난 솔직히 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한 거는 조금 섬찟해.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이런 행동이 한 번 더 있으면 나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어. 확실하게 팩트를 짚어줘야 될 것 같아.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너고 걔네는 없다 나한테. 네가 계속 그러는 거는 내 지금 현재 사랑에 대한 모욕이다. 저는 막둥이보다 남친과 이걸 들을 수 있다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지금 내 옆에 이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고통스러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배려를 막둥이한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에서 한 회차 먼저 보세요. 이것도! 이것도!